청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소녀시대의 태연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소녀시대 태연. 사주는 기사년 뱀띠해에 태어났고요. 정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진일주로 태어났는데요. 묘월에 무진일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묘월은 아직 추운 계절이잖아요. 예, 봄이 시작된 지 꽤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추운 계절이라서 병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은 개수, 감목 이런 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일단 격으로는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은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규칙 준수, 주변의 시선 의식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사람들을 쉽게 사귀는 그런 형태의 사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한번 이제 조직에 들어가거나 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괜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관격의 가장 안 좋은 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관은 바른 생활을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관이 정인을 봤을 때 특히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팔자가 정관도 보고 정인도 봤네요. 격으로 정관격이 정인을 본다라는 것은 위엄 또는 품위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겁재를 본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품위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이 주변 세력, 친구, 협조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관격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성의 생조가 필요한데요. 일단 태어난 시간에서는 재성이 있겠죠. 예, 재성까지 있으면 이 사주는 조직 내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관격이 일단 정인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얻은 명예가 잘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묘월의 진토를 보는 것은 방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관이 방합되는 것은 보통 방합이라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장소적인 변동으로 불합리한 것을 벗어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관격뿐만이 아니라 원령에서 방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장소를 옮긴다거나 이런 인맥을 활용한다거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일단 격으로 정관격의 정인용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겁재가 투관되어 있고 일지가 무진하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 주관이 좀 강하고 뚜렷해서 사실은 이제 타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정관격이 일간의 근이 튼튼한 간여지동이니까 주변의 시선 또는 체면 바른 생활 이런 것에 있어서 타협점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항상 규칙을 잘 어기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운의 흐름은 인성운을 살고 있습니다. 인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관격의 정인용신 그리고 겁재가 상신에 대한 구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형태이거든요. 이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도, 의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판을 깔아주는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은 참잘 갖춰져 있고요. 이러한 구조가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정관격의 정인용신 그랬으니 집에서 원하는 또는 집안에서 원하는 그러한 분야를 진출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운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관격은 행정 업무, 자격 취득, 경영 분야 뭐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경영 분야에서 우리나라 이제 문과적인 성향에서 세무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조직 체계, 즉 조직 생활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관이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다라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규칙 또는 격이라고 하는 조직이 원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도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관격에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 겁제를 두었다, 연에 겁제를 두었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룹 활동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이제 천간에 비견겁제를 뒀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견겁제를 뒀다 하더라도 정관이라고 하는 격이 깨지지 않았으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은 이제 대운이 이렇게 갖고 지금 31세인데 경호대운이거든요. 경호대운은 대운으로서 경금은 식신 그리고 오는 정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끊어 볼 수도 있고 통째로 볼 수도 있는데요. 경금은 식신인데 정관격이 식신을 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관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인성의 생을 받은 겁제를 활용하는 식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강약으로 구분하면 이것을 뭐 신강하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태어난 시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관이 약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시에서 이제 재성이 있다면 재생관 관인상생 잘 이루어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인성의 관이 뭐 이게 이제 그렇게 설될 만큼 약한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강약에서 이제 또 용신에서 얘기를 하자면 딱히 이게 한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아무 영향력 없는 그냥 바쁘게 자기 일하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정화가 경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또는 뭐랄까요 이제 노력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성의 유무가 좀 중요해졌죠. 그래서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자세한 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런 형태이고요. 단지 정화 인성이 할 일이 생겼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화는 관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인성이 식신을 보고 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 활용 그리고 지식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교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 습득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운이죠. 지지로 오화 정인은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왔다라는 것은 지적인 활동 행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교육적인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무진일주는 백호죠. 백호는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해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백호라고 하는 것은 뭐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뮤지컬 같은
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을 때 능력 발휘가 될수 있고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는 기해 이랬죠. 운에서 겁재가 왔고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겁재가 이제 용이 기구한에서 격에 대한 상신의 구신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겁재라고 하는 육친적인 성향이 나타나긴 해요. 이게 이제 일지가 간녀지동이고 겁재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데 또 겁재가 왔으니까 고집 피우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남의 말안 듣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조장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겁재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이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때 투자 같은 것은 좀 시간을 모르니까 정확히 얘기는 하긴 어려운데요. 일단 겁재운에는 투자 같은 거잘안 시키는 때고요. 지지로 해수가 월지를 합하고 생했죠. 이렇게 되면 조직 내에서 승진이나 또는 뭐랄까요? 자신의 가치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지의 귀문 그랬거든요. 일지의 귀문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해 그랬을 때 겁재는 경쟁자가 나타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일지의 진의 귀문 원진 이랬으니까 이것이 이제 애정사의 굴곡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에 잘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가 뭐 아주 좋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내년에 경자년 이렇게 되었고요. 천간으로 경금 식신이 왔는데요. 정화가 할 일이 있으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교수가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을 얻거나 할수 있을 시기이고요. 기지로는 자수가 이제 재성이 묘에 형사를 치죠. 그러면 이제 조정 타협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형은 조정하고 타협한다는 얘기거든요. 관에서 그러니까 원령에서 조정 타협이 일어났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재계약 뭐 이런 거 조정 이런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 자수를 이제 합했죠. 그럼 신자 진 하면서 재성이 좀 커지는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일지에 합하고 연지에 형살 이렇게 또 끼었죠. 그러면 개인적인 일로 좀 조직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에 있어서 구설이 조금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정적인 측면에서 정관은 마음을 잘안 열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조건, 행위 이런 것을 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때문에 상대도 바르길 원하고요. 친구 같이 편하기도 원하는데요. 정관 정인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낯선 것을 경계할 수 있어요. 이러면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유축 2017년 예, 이때 누군가 사귀었을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랬으면 올해 좀 싸움이 많아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 정도에 정리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다시 2022년부터 애정운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애정 성향에 있어서 결혼 시기 뭐 이런 것을 논하자면 34세 지나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2년이나 2024년, 5년 이런 때 결혼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분의 마음으로 얻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친해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절차와 규칙 뭐 이런 거 있죠. 1일째 인사하기, 뭐 2일째 말 걸기 시작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주일 지나서 손잡기, 손잡은 지뭐한달 지나서 팔짱 끼기 뭐 이런 식의 그 형태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칙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거나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친해지고 나서,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데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친해지고 나서 천천히 자기가 얼마나 바른 사람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랑 함께 했을 때 본인의 품위에 손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운은 이제 이 시기 상관운이 왔는데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천간에 정인이 있다라는 것은 정인이 할 일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격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있어서 자기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운 자체의 흐름이 크게 이 사주를 흐트러뜨리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참 좋은 사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녀시대 태연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